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후! 봄에 포근한 감성 풍기면서 예쁘게 꾸며줄 아이템 뭐예요? 니트. 니트 러버로서 신상 니트들을 리뷰 안 할 수 없죠. 다양한 스타일로 신상 니트 6개 준비했으니까 리뷰 보러 가실까요? 후후! Talkers. 자, 우선 머드솔트의 모달 바시티 니트 가디건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발견! 모달 혼방론사로 매끈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원단감이고 적당히 두툼해서 아우터로 툭 걸쳐 입으면 딱 좋을 느낌. 두께감 덕분에 체형 보완해주면서 적당히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고 소매와 밑단 텐션감도 적당하니 불편함 없고 넥라인, 소매, 밑단 배색 라인들로 너무 튀지 않는 선에 바시티 감성 챙겨주는데 제가 이 니트를 고른 건 바로 요만한 엘보 패치! 그리고 어깨 라인 쪽으로 들어가준 케이블 포인트가 전체적으로 감성 다 챙겨준 느낌. 스냅 버튼으로 입기도 편한데 산티 안 나는 스냅 버튼이라 더 좋잖아. 양쪽으로 포켓도 있어서 아우터 역할 제대로 해줍니다. 너무 영한 느낌 없이 입을 수 있는 바시티여가지고 제 스타일이에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차콜 컬러웨이는 무난한 느낌으로 깔끔한 스타일링 해줘도 예쁠 것 같고 올리브 컬러웨이는 치노 팬츠, 스니커즈 활용한 캐주얼 룩으로 예쁘지 않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커페이스의 케이블 럭비 니트입니다. 빈티지 캐주얼 클래식 요런 아이템들이 핫한 요즘인데 럭비 셔츠 니트로 해주면 오히려 좋아. 코튼 캐시미어 혼방으로 캐시미어 5%가 은근 쏠쏠한데 매트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에 아주 살짝의 촉촉함을 더해주는 느낌이 좋거든요. 두께감은 오늘 리뷰 제품들 중 얇은 편에 속하는데 도톰한 느낌 싫으신 분들 요걸 더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코튼 특유의 몸에 감기면서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밑단과 소매, 적당한 텐션감으로 밑단 너입 연출 가능해요. 사실 럭비 스타일, 뭐 카라 니트 많이 나오는데 요건 얇게 케이블 짜임이 들어가줘서 요게 참 이쁘더라고. 그리고 요 럭비 디테일을 살려주는 요망한 이 카라 베이직 디테일. 요게 뭔가 캐주얼 한 스푼 딱.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차콜 굵직한 스트라이프는 확실히 럭비만 살려서 캐주얼하게 풀어줘도 니트라서 감성이 달라. 조금은 차분하게 다가와줄 심플 그레이는 감성룩 스타일로 좀 깔끔하게 입어줘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피그먼트 다이드 니트 두 종류, 레귤러 니트랑 후드 니트. 코튼 100원사로 매트하면서 부드럽고 쾌적한 터치감으로 맨살 가능. 두 니트 느껴지는 두께감이나 텐션감이 좀 다른데요. 레귤러 니트는 좀 더 두툼하고 텐션 있게 짜여서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면 니트 후드는 살짝 루즈한 짜임으로 몸에 좀 더 축 감기는 맛. 니트의 워싱감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은은하게 빈티지한 매력을 주니까 요즘 트렌드에 딱이잖아. 라운드 니트는 레귤러 패턴을 적은 게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고 동글게 떨어져 편하게 입기 딱 좋은 실루엣이고 후드는 자연스럽게 드랍되는 숄더 라인에 축축 처지는 맛으로 중부스러운 귀여운 실루엣이 제 취향입니다. 또 캥거루 포켓 대신 아웃 포켓으로 들어가준 이 포켓 디테일도 귀여워. 늘어진 후드끈도 내추럴하게 포인트 되고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워싱 덕에 밋밋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아틱 블루는 톤 다운된 하늘색이라 부담 없이 컬러 포인트 주기 딱입니다. 레귤러는 기본 니트룩에 좀 더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입어줘도 좋고 캐주얼하게 매치해도 찰떡이에요. 후드 버전도 마찬가지로 깔끔 캐주얼 둘 다 가능한데 후드가 주는 코지한 감성 그리고 셔츠 레어링도 예쁘잖아. 두 제품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일코르소의 가먼트 다잉 코튼 케이블 풀오버 니트입니다. 코튼 100 가먼트 다잉 처리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도톰하면서 축 감겨주는 느낌. 요 니트 걱정했던 게 사진상으로는 오우 되게 두껍고 빳빳한 니트면 어쩌지? 괜히 걱정했잖아. 워싱감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한 빈티지함에 적당히 루즈하면서 소매와 밑단 텐션감도 적당해요. 저는 또 요 특유의 믹스 케이블 짜임 자체가 마음에 들었는데 큼지막한 케이블 짜임에 입체감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힙한 감성 내주고 또 옆으로 작게 들어가는 케이블 짜임으로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는 느낌. 그냥 짜임이 참 예쁘다. 밸런스 참 잘 잡았네요, 디자이너님. 니트 러버로서 요런 케이블 니트 하나 소장해야지. 워싱이나 디테일 엄청 빡세지 않아서 깔끔 캐주얼 코디에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활용해도 좋고 와이드한 데님과 매치해서 캐트린 느낌으로 입어줘도 너무 예쁜 조합이죠.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엘무드의 피사이드 디스트레스 풀오버 니트입니다. 힙한 니트도 필요하잖아? 코튼 100으로 살짝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두께감은 이전 제품보다 아주 살짝 더
다소 얇아서 편하게 입어주기 좋을 스타일이에요. 워싱 가공으로 빈티지한 원사감이 매력적이었는데 워싱감 확 보이고 좋잖요? 힙하잖요? 레글런 슬리브 적당한 세미 루즈함, 소매는 좀 둥그스름하게 볼륨감 있고 밑단은 여유 있는 텐션감으로 이건 밑단 내려서 총장 짧게 나와서 괜찮아. 힙한 느낌을 좀 더 살려서 디스 디테일이 곳곳 들어가주는데 에이 안야해 이 정도는 안 보여. 아 아쉽. 전체적인 디테일들이 과감하려다가 소심해진 그런 느낌? 딱 적당해.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차콜은 좀 무난하게 활용하실 것 같고 그레이시 라벤더는 오묘한 라벤더기 매력있어. 요런 건 딱 워싱 들어간 데님이랑 툭 매칭해주면 그런지한 코디 하나 뚝딱이고 또 즐겨 입으시는 카고 팬츠랑 함께 힙한 스타일로 매치해주면 이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주황 온무의 그라데이션 라운드넥 니트입니다. 아크릴과 울을 포함한 혼방 원사로 폭닥폭닥 부드러운 터치감에 살짝 헤어리한 원사로 포근한 느낌을 더해줘요. 대신 안 간지럽! 멘탈 체크했어! 여유롭고 쫀쫀한 텐션감에 포근해 보이는 느낌과 다르게 꽤나 얇은 편이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적당한 기장감에 여유로운 품의 세미 오버핏으로 적당히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고 밑단 소매 립자인이 적당히 쫀쫀히 너희 면출 가능하고요. 요 니트의 포인트는 바로 색감이에요. 봄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밝은 톤이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톤 다운된 컬러 베이스여가지고 남성분들께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컬러 플레이 가능. 라벤더 컬러는 로맨틱한 느낌을 주고 블루 코랄 컬러는 시원시원해서 둘 다 산뜻하니 SLC는 딱이네. 산뜻한 컬러이니만큼 봄엔 크림진과 함께 매칭해주면 컬러 매치 두려울 것 없죠. 또 캐주얼한 데님과 매치해서 캐트릭한 감성으로 입는 것도 너무 예뻐.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SL 시즌 제가 잘 입을, 제가 잘 활용할 예쁜 니트들 리뷰해봤는데요. 역시 옷은 실물로 보고 만져보고 입어봐야 제맛이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신고 맛보고 즐기고 같이 해봐야겠죠? 오늘 추천드린 제품 전제품 이벤트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신상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나오니까 좀 많이 신났어요. 안녕! 이거 너무 좋아!